남자들 게시판이 어떤 거예요? 뺨을 때리세요. 양아치다. 네. 저 마피아예요. 그래요, 제가 마피아예요. 제가 마피아라고요. 성대의 텐.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콩까지마 피아.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자, 그럼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베리굿 조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끝. 베리굿 베리굿 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남심저격 라디오 베텐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 매니저님이 계시는데요. 네. 퇴근하실 때마다 차에서 많이 들으셨다고. 재밌다고. 아. 가서 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아, 정말요? 하셨어요. 뭐 홍진호 씨나 저와 이렇게 과거에 뭐 엮인 게 있으신가요? 홍진호 선배님이랑 네. 과거에 유행낭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같이 촬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때 어떠셨어요, 홍진호 씨는? 심지어 배틀그라운드 아세요? 아는데 그 저희 지상파 라디오니까. 남자들 게시판도 보면은 조현 씨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마피아 게임은 아니 이건 뭐죠? 남자들 게시판이 어떤 거예요? 아, 보통 뭐 남자들이 많이 가는 게시판 이런 데 보면 베리굿의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한번 저도 들러볼게요. 꼭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전 놀랐던 게 네. 선수 출신이네요. 그럼 쇼트트랙. 네. 그럼 타고 보면 되죠. 한 7년 동안 대회를 나갔었어요. 와. 7년 동안 하셨으면은 쭉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셨나요? 제가 또 부상을 당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만둬라,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세상이 너무 많다, 지연아, 아니 조연아 그만둬라 이래가지고. 네, 계속 선수를 했으면 평창 올림픽에 뛰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겠네요. 저는 솔직히 그렇다고 봐요. 아, 잘했나요? 욕을 하실 정도로 잘했다고. 욕을 할 정도 잘한 건 뭐죠? 양아치다. 양아치라고요? 다른 애들이 요즘은 사람은 양아치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사기 캐릭터다. 그렇죠, 사기 캐릭터. 네. 아, 사기 캐릭터. 사기다. 다른 애들이 몇년 활동한 너는 네, 정말 상상도 못한 용어가 나와서 아, 이 누나 의외로 허술한 애라고 하시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야말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말하고 아 이거는 내할 수가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릴 거예요. 네. 운동하신 분들은 또 승부욕이 강하잖아요. 네. 이런 게 혹시 그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는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안무 같은 거 많이 좀 네. 느린 편이었거든요. 근데 노력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만큼 잘해요. 전 습득력이 빨라졌어요. 체력이 좋으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도 다른 친구들보다 강한 것 같아요. 한두 시간만 자도 멀쩡하고 차에서 약간 쪼개서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지금 대화를 많이 좀 들었잖아요. 네. 본인 자랑을 조곤조곤 해야죠. 본인 자랑에 살짝만 탁 튕겨주니까 아 저는 사이 캐릭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분쟁이 조금만 했는데 남들보다 훨씬 빨리 습득했다. 네. 나는 조금만 자도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죠. 난 최고다. 난 이미 금메달리스트다. 심지어 아까 그 평창올림픽 때 잘했긴 한데 저는 땄을 것 같아요. 시상 때 올랐을 것이다. 채택장에 배성재과라고 하신 분들은 뭐죠? 오늘 허세조현이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자신감이죠. 알겠어요. 어? 진짜 사나이도 다녀오셨네요? 네. 분석 어땠습니까? 살짝 힌트 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있고 싶 본인 마인드가 되더라고요. 슬슬 시작하네요. 조교가 혹시 조현 씨는 정말 사기 캐릭터야. 열심히 안 했습니까? 그건 아니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저도 이제 좀 통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동생이랑 사촌 오빠는 아직도 군대에 있는데 저랑 얘기가 통해요. 그래서 좀 좋아요. 아 그래요? 저야말로 진짜 군대 얘기할 게 많은데 조현 씨가 마피아가 아닌 이유를 좀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마피아가 아닌 이유는요. 네. 저는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마피아가 걸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마피아. 얘기예요? 마피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왠지 자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본인이 시민이라는 걸 자랑하고 있어요. 네, 사기 캐릭이다. 응, 나 시민 사기 캐. 아, 시민이야. 사나이로 삼행시를 해보자. 뭐 이런 걸 시켜. 사. 자, 조현 씨가 이걸 어떻게 넘어가나 한번 볼까요? 사. 사랑스러운 나. 나. 이렇게 이뻐요. 이뻐요. 저 보니까 지금 삼행시든 마피아 게임 관심이 자기 자랑에 몰두하고 있어요. 자랑하러 나왔어요. 자, 기승전 자기 자랑. 이뻐요. 예, 인정하고요. 손에 땀이 난다. 아, 그래요? 벌써 왁스다시네요. 전공을 찔렸죠, 지금? 자, 땀이 혹시 지시 아닐까요? 땀. 땀이요? 땀. 땀이 많아. 너무 나요. 땀 뽀송뽀송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시는 아니에요. 남의 손을 만지고 그래요. 진짜. 아, 혼나시네. 아니, 근데 진짜요. 뭔가... 팬들이 보고 계신데, 나도 걸그룹에 손을 만졌어요. 한 번만 만져보세요. 그래요? 그래요? 아, 이거 뭔가 끄덕거리잖아요.
아까 방송 보세요. 무슨 고민 줄 알았어. 방송 확인합니다. 이창의 홍진호 사형이라고 하신 분들. 아, 저요? 저는 의심스럽지 않은 이유 뭐죠? 되게 그래도 천천히 흔들리지 않으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사람이 좀 담백하고 진정성 있어 보이죠? 네. 웃으면서도 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되게 자기 자랑. 제가요? 네. 정확히 아셨어요. 누가 더 잘났나 컨셉인가요? 조연아 너랑 같은 종족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지금 모든 걸 내려놨어요. 아 지금 자포자기했다. 지시도 안 했어 아직. 어차피 걸릴 건데 지시가 뭐하러 해. 지시하고 보고 내 자랑만 하겠다. 자랑 혹시 더 할 거 있습니까? 네, 그래요. 제가 마피아예요. 제가 마피아라고요. 저 마피아예요. 누굴까요? 본인이요. 저요? 그럼 저예요. 자포자기가 지시 아니냐고 싶은데. 아, 제작진이 다자성을 낼 리는 없어요. 진짜 땀난다. 지시어가 또 나온 것 같은 느낌. 아니요. 좀 이따가 눈물 날 것 같다고 하고, 좀 이따 귀에 피 날 것 같다고 하고, 눈물 날 것 같다고 한마디만 해달래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귀찮나. 인 것 같아요. 저인 것 같아요. 느낌상 조연 씨인 것 같지만 홍진호 씨는 예. 저희 손을 잡으세요. 저희 지금 저랑 뭐 같이 하세요? 팀을 맺는 거 어때요? 갑자기 이제 와서 저희 동맹 이래요. 저희 맺겠습니다. 홍진호 씨 같거든요. 홍진호 씨로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조연 씨가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홍진호 뭐라고요? 날 찍겠다고요? 네. 아 나랑 정말 날 찍겠다고요? 네. 뭔 소리야? 아저씨 잠깐만 상품 가져가세요. 업계에 포상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아직까지 이런 미인계 장한 사람인가? 여기요. 영혼이 없어요. 아 그래요? 홍진호 씨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씨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아 봐봐요. 너무 유도하잖아요 저를. 맞으니까 그러죠 오늘 정말. 의심스럽네. 진짜 맞다니까요. 표정을 그래? 보면 눈을 잘 안 감고 계속 이렇게 뜨고 있어요. 눈물이 없구만. 아 채팅창에 배성재 일제강점기에서 나라 팔았겠다고. 콩 화병 나겠다고. 오늘만큼은 변수 단수가 지금 저 솔직해요. 전 믿고 있습니다. 완전 저랑은 정말 평화로운 얼라이를 맺고 뭘 맺어? 얼라이. 아 동맹을. 네. 동맹을 맺고 네. 조현 씨를 싸잡는 걸로. 싸잡는 건 뭐야? 지금 용어 지금. 너무 하시네.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름을 외치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홍진호. 조현. 조현. 왜 아닌지를 최후의 변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싸잡았네요 저는. 싸잡았네요. 싸잡은 게 아니라. 그 일단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 아나운서님 손을 잡으면서까지 저의 확신을 얘기했는데 거절한 거에 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아 배통수라고 오고. 너무 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마피아가 아니라면은 제가 진짜 네. 무릎 꿇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니면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아니에요? 갑자기 배성재 아나운서가 치는데요? 제가요? 왜요? 10만 원이면 무릎 한번 꿇겠다고 다들 얘기하시고 보니까 그거 뭐 의심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진짜 너무 억울해요. 마피아 게임의 룰이 제가 마피아면 뭐 제 뺨 때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허세 부리면 안 돼요. 하지만 제가 마피아면 뺨을 때리세요. 최종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헷갈리네, 진짜. 하나, 둘, 셋! 조연! 저요? 아니, 총구가 나한테 오네. 조연 씨 특이하네요. 그러면 조연 씨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피아가 맞습니다. 야! 드디어 내 삼국구! 안녕. 아니, 마지막에 저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방송 끝났는데 뭐. 자, 이제 할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자. 그냥. 아까 제가 마피아에 할 때 무슨 심정이었나요? 아 이번 걸린 거 그냥 마피아인 척이라도 해보자. 그러면 또 마피아가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지시어가 악수였어요. 악수요? 네. 악수 안 했네요 그러면? 했죠. 언제 했어요? 했잖아요. 아 손 잡아줘요? 잡았잖아요. 이게 무슨 악수예요? 행동 미션이 아니라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제작진이 써준 덕에 저는 헷갈렸어요, 조현 씨랑 저. 접촉을 했습니다. 자, 녹음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질문이 있는데 오늘 사진 그럼 무릎 꿇고 찍어야 되나요? 아까 무릎 꿇는다고 했죠?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 지켜서 네, 저 던진 거였어. 그럼 무리수를 막 던지세요. 상품권도 날아가고 무릎 꿇어야 되고 벌칙이 두 배입니다. 네. 뭐 어렵네요. 무릎을 근데 꿇으셔도 되는 거예요? 네. 네네. 좋아요. 하나, 둘, 셋.